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면 천변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최수건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사망 원인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발의하고 통과시킨 최해병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이나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 청장님,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다시 최상벽 사건을 이첩했을 때 죄명과 혐의자가 죄에 대해서 제출했습니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저희한테 왔을 때요. 네. 왔을 때는 인지통보로 해서 11하고 7 대대장 인지통보, 나머지 6명은, 4명은 그 관계인, 수사가 필요한 관계인으로 이렇게 통보. 정확하게 죄명이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오지 않았네요. 예, 6명 네. 왔습니다. 그 저는 이것이 이번에 그 9월 25일 날 박정훈 대령 지금 항명죄로 재판받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공판 과정에서 해병대 전 중앙수사대장이 박세진 중령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유전관리관은 사건 인계서에서 혐의자와 죄명을 다 빼고 이첩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처음엔 임성근 사단 등 두 명만 혐의자에서 빼라고 했다가 그게 안 되니 사건 인계서에서 죄명 혐의자를 다 빼라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손을 탔다는 거잖아요. 이첩과 회수, 재이첩 과정에서 죄명과 혐의자, 혐의 내용이 다 삭제된 깡통 문서가 경찰에 온 거고요. 이거는 수사 외압의 증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 경북경찰청이 사건 이첩을 받고 거의 1년이 지난 올해 7월 8일 날 순직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네. 발표 당일 여러 해프닝이 있었어요. 수사 결과를 비공개로 하려다가 공개로 전환한 해프닝도 있었고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3장의 수사 결과에서 7장이 인정된 전사자의 그이 부분은 경찰이 임의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무죄를 만들어주신 거 아닌가요? 의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여기 보면 송치된 포 씨 대대장의 경우는 사망의 결과사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당시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책임 유무에 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어요. 근데 더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임성근 사단장은 7장의 변론서를 만들어서 빼주셨습니다. 근데 뭐 좋습니다. 이번에 10월 7일 날 검찰이 해병대 부대를 압수수색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압수수색 영장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피의자로 적시됐어요. 네. 의원님, 그 피의자로 검찰에서 적시했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피의자로 조사를 한 겁니다.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그래서 조사도 빼주셨잖아요. 제대로 조사 안 하셨잖아요. 아, 그건 이제 수사 결과에서 이제. 예. 지난 얘기긴 하지만 저는 예. 진실을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철규 총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있고 반드시 그 책임을 지셔야 된다. 지금까지 들고요. 민주당하고 야당이 11월달에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는 별개로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 임성근 전 사단장 전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아, 형사적인 책임이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나머지 이제 뭐 행정적 책임이든 도의적 책임이든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서 지금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와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청장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18일 해병대 수색 현장을 둘러본 임 전 사단장은 효율적으로 움직이라며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합니다. 바둑판식 수색은 일렬식 수색과 달리 물에 휩쓸려도 잡아줄 대원이 없어 매우 위험한 수색 방법입니다. 경북청 수사 결과를 보면 이를 꼼꼼히 수색하라는 뜻이라며 임성근 사단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해석을 했습니다. PT 자료 보여주십시오. 해병대 수사 보고서를 보면 바둑판식 수색 명령에 대한 부하 직원들의 반발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0일 포병 대대장은 바둑판식 수색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진술했고 7여단 작전과장은 대대장들의 안전 확보와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시는 상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두가 바둑판식 수색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부하 직원으로서 상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둑판식 수색을 진행하던 최해병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합니다. 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게 정말 책임이 없습니까? 사망의 직접적인 그 원인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실은 없고 바둑판식으로 꼼꼼히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수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만 바둑판 수색을 하지 않고 금형적기라도 입었으면 저는 절대 사망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해병 사건을 재수사하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를 적용하고 싶었지만 국방부 법무관리실과 검찰단의 외압을 받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이마저도 경북청이 무혐의 처리한 건데요. 유가족들은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경북청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은 특검을 발의했고 이 부분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세 번째 특검도 거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 특검이 계속 처리가 될 때까지 우리 야당은 합심해서 싸울 거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특검이 관철되고 수사가 진행됐을 때 청장님 그때 상황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자신 있으십니까? 예,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해병이 사망한 지 457일째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최해병과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야당이나 일부 외부에 있는 저 국민들 중에서는 이번에 경찰청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고 또 부실의 이유는 또 외압이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임성근 사단장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결론을 짓고 논리를 전개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옮겨주시죠. 과연 경북경찰청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 수사를 법리에 맞게 또 절차에 맞게 제대로 했다고 자부를 하시죠?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그리고 외부에 외압이 있었습니까? 예, 외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독자적인 경찰의 능력을 가지고 했죠. 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지금 쭉 수사와 관련된 이첩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일정입니다. 이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전달받은 자료는 최초에 편성한 수사 전담팀이 24명이 참여하고 총 30여 명의 경북청 광역수사대 중에서 18명이니까 거의 절반 넘게 이 수사 인력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로 광역수사대 인원의 절반 이상에 참여했다는 것은 경북경찰청이 수사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맞죠? 네. 예, 이런 수사단 편성뿐만 아니고 압수수색이라든지 증거 확보 또 관련 기관과의 현장 재연, 관계자 면담이라든지 현장 재연 관련자 조사 이런 것들 다 이루어졌죠? 예,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내진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1도 외압이 있었다고 보지 않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다음 PPT에 한번 보시면 결국은 해병대 수사단이 내리는 결론이 아니죠. 그때는 수사에 참고하기 위한 조사를 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실질적인 법적인 수사 권한은 경북경찰청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내려진 것은 이렇게 체계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조사를 했던 것이고 그것을 참고할 뿐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은
충분히 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신뢰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번 해병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수중에 들어 수색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수중 수색을 지시했느냐, 네. 이게 핵심인데, 그것이 코 11 대대장의 행위로 인해서 수중에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임성근 사단장은 불송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단이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전문가들의 그런 조언도 당연히 받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법리적으로도 다 정당한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되어서 논쟁이 좀 존재를 합니다만,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가지고 일체의 자료나 또 심의위원회 참여하는 위원들의 명단을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겁니까? 수사심의위원회 그 제도의 취지가 독립적으로 네. 공정하게 심의를 해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명단을 공개를 하면 공정한 심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명단은 좀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죠. 예, 이렇게 두 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수사심의위원장이 경북경찰청 국회 행안위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들인데, 여기서도 나온 것처럼 충분히 사전에 안건과 관련해가지고 설명서를 배부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사 결과를 자세하고 꼼꼼히 살펴봤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충분한 이해 속에서 또 수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요. 앞으로 남은 그 수사와 관련된 것은 유가족이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것을 다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임성근 사단장이 피해자로 수사하신 거 맞죠? 네. 예, 피해자로 수사하시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하신 거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사건이 이첩될 때 현 법령상 제명이 기재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현장에 대한 상황만 정리해서 이첩하는 게 맞습니까? 군에서 이것이 이첩 대상인지를 보려면 거기서 이제 막 기본적인 관계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거 하고 현장에서 네. 벌어진 것만 확인해서 의율에 관한 책임은 경찰에 넘기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동의하십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의 수중 수색이 지시가 없었다. 가슴 장화 응급 지시 아니다. 직속 상관 안전 책임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혐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족들은 주장에 정반대였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유족 의견을 수용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청장님, 이거 보면 우리 경북청에서 나름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결과값에 대하여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검찰에서는 뭐 이게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뭐 단편적인 걸로 결론을 낸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종합적인 수사, 뭐 관계자들, 뭐 압수물 분석,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낸 결론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여부는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해병 사건에 대해서 앞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전 이첩 절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당시 우리 경북청의 수사부장에게 사건 회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당시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서류 회수를 허락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재근 관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이제 내부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 이첩해달라 이런 걸 받고 네. 이제 그래서 올 1월에 군 인권센터에서 해병대 수사관하고 경북청 수사팀장의 녹취를 공개했어요. 네. 녹취를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사건 인계에서 고문까지 편찰해서 인계를 드린다고 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왜 인계가 안 된 거냐라는 그런 질문에 저희들도 내부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휘부에서 검토 중이라서 차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다음날 녹취를 보니까 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 경북청에서 답을 해요. 실무진과 논의한 게 맞습니까, 이게? 그거는 사실은 실무진들 간에 있었던 내용들, 이런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좀 잘 알지는 질문의 요는 지휘부에서 결정 내려서 그런 회수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독단적으로? 예. 아, 경북청 자체에서 이제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실무진은 배제된 거죠, 그러면? 지휘부에서 그냥 결정 내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보고에 의하면은 기록 인계 인수 시 수사 중 외압이 있었다. 그리고 특정인을 수사 대상자에서 제외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라는 언급을 일선의 수사관들이 인계 받으면서 똑똑히 들었다고 합니다. 외압이 우려되는 사건이었고 이첩하는 해병대 수사관들도 본인들의 책임질 각오를 하고 전달한 자료였거든요.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한 수사 결과였고 여러 가지 부당하게 회수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님, 군사법원법 개정이 왜 이루어졌는지 혹시 배경에 대해서 잘 아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청장님도 군생활 하셨죠? 병장 만기 전역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80년대 제가 군생활 하신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예. 그 당시 군의 사망 사건 많이 있었죠? 네. 군에서의 죽음은 이제 그 원인이 뭐든지 간에 그 유족한테는 정말 아프고 억울한 일이 되고 내 가족, 내 친구가 죽었을 땐 정말 그 이유 자체를 몰랐을 때 심각하게 아프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군에서는 그 장병 잘못이다, 자살했다, 뭐 그냥 죽은 채로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 당시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그 억울함을 좀 밝히기 위해서 군 의문사 진상규명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뭐 이런 게 생겼던 건데 이제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이 유가족들이 기댈 곳은 경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군 사망사고를 재조사해본 결과 98.1%가 군 내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군 내에.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에서의 이야기를 밖에서 특히 경찰 같은 조직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군 사망 사건 관련해 가지고 경북 경찰청의 여러 가지 태도나 여러 가지 행위가 결국 최상병 유가족에게는 대못을 박는 결과들을 내놓았어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서요. 수사심의위원회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수사심의위원회도 문제가 좀 많습니다. 수사심의를 하다 보면 최해병 수사 자료를 전달한 해병대 수사단에게 이런 출석해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혹시 줬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 안 줬나요? 여기 이 사안은 직권으로 상정한 사안이어가지고 그 심의위원들한테 법리 검토하고 이런 과정만 거쳤습니다. 직권으로 했다는 이유는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이유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철저하게 따져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속성을 따질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확성을 따질 문제입니까? 예.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사건의 관계자인 특히 최해병 수사자를 전달했던 해병대 수사단에게 기회를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권으로 열었던 만큼 그만큼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일 텐데 제대로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책임은 그렇게 청장으로서의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 수심이 사건 설명서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됐습니다. 청장님. 사건 설명서를 수심이 개최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장 정도 되는 분량을 위원들에게 배포했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개요에 관한 내용이겠네요. 그죠? 뭐 예.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진 않았을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회의 당일날 한 10여 페이지 되는 회의 자료를 다시 또 보고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세 설명서 15쪽짜리 있습니다. 그 상세 설명서 안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박정훈 대령 등 해병대 조사단에서 이야기한 내용도 같이 첨부가 돼 있었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네. 들어간... 아니 그 수사 결과를 종합했는데 수사 결과라는 건 당연히 네. 이
지금 이 해병대 최해병 사건 같은 경우는 양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제가 조금 전 PPT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예. 다시 돌아가 보세요 PPT. 수색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가슴 장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 없었냐, 안전에 책임이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종합 결론은 당연히 예. 경북청에서 제출하시겠지만 예. 그 과정에 대한 의견을 담았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총장님. 저희 수사 결과 안에 해병대 예. 수사단에서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건데요. 여기 PPT 보시면 임성근 주재 화상회의에 배석했던 간부의 정언이 담겨 있었습니까? 화상회의 때 그 수중 수색으로 뭐 의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네. 했던 그 직원은 직접적으로 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분의 증언이 담겨 있었냐고요? 전체 수사 기록 안에는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딱, 제일 청장님 예. 제일 죄송한데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전 PPT로 돌아가면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 과선 장화에 대한 언급, 그 다음에 직속 상관에 대한 안전 책임, 현장 지시, 수중 수색 이와 같은 정황들이 다 녹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건 그런 부분이 담겼냐 안 담겼냐가 수심의 공정성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핵심 그 저기 논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논의 사항이 돼서는 안 되죠. 네. 그거는 정확하게 팩트로 들어가야 되고 그 판단은 수심의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만 네. 그 내용 자체를 빼면 공정성에 시비가 생기는 겁니다. 자체는 빼지 않고요. 아니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네.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않는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시간이 네. 없어서 네. 경찰청장 탄핵 청원이 5만 명을 넘겼습니다. 청장이. 네. 일선 청에서나 일선서에서는 상당히 여론의 동요가 있을 걸로 보였습니다. 청장이 보시기 시간 내주게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동요가 있을 수도 있고 수사 과정에서나 또는 취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청장이 책임자이니 관내에서는 잘 책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청장이 탄핵 청문을 당하게 되는 과정과 배경, 특히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 지휘부가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팀장님으로 수뇌부의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 경찰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네. 네, 인천. 네, 인천 서구대 검단에서 모경정입니다. 정장님, 아까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지금 어떤 분들이 수사심의위원회에 구성되는지 못 밝히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개인의 신상에 관한. 네, 신상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 구성을 하려고 하면 구성 요건들이 있죠. 어떤 분이 들어올 수 있고 뭐 양성평등에 의해서 비율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밝히지 않으면 그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예.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 직역별로 저희들 심의 구성 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예. 진짜 그렇게 하셨는지 예, 외부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려면 어떻게 판단하냐는 겁니다. 수사심의의 구성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수사 전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이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계속 개인정보 보호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공정성 이야기 하시면서 하나도 밝히지 못한다면 예.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어요. 그분의 어떤 본인의 의사를 조금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걸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성되어 있는지 밝히지 않는 것이 그런 쪽에서 막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연결시키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그 사람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했는지를 모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경찰청장님 말씀, 우리 경북청장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나 방법 자체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그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다 조금 다른 질문해 볼게요. 파리 올림픽 할 때 파견단이 나갔던 거 혹시 아세요? 경찰에서 파견직으로 예. 혹시 경북 경찰청에도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갔다고 쳐봅시다. 예. 우리 경북청장님 휘하에 있는 경찰관께서 파리에 파견 지원을 나갔는데 거기에서 다른 경찰청장이 그냥 들른 김에 아, 밤에 치안이 문제가 심한 것 같다. 선수들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한마디 툭 던지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경북청장님 휘하에 있는 분이 파견 가신 분이 그거 조금 더 본인 더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보려고 했다가 사고를 만약에 당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휘하 우리 경관님의 직속 상관으로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시겠죠? 네. 왜 본인의 본인이 권한도 없는데 와서 왜 우리 병력, 우리 병력에 대해서 지시 비슷한 것을 해서 그렇게 사고가 나게 만들었냐.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예. 저는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경북청에서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눈가림 아웃입니다. 실제로 지휘 라인에 있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지시를 내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아까 형사로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형사적으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따져줘야 되는 것이 경찰의 일이고 그렇게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따져주시고 결과, 법적인 결과의 판단을 맡겨야 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라고 그런 점에서 경북경찰청의 결정들은 매우 아쉽고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